팩토 사이언스 플러스 노벨 8호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벨 8호는 이렇게 유닛 1은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유닛 2는 그림자시계, 해시계에 대해서. 자, 석굴암과 해시계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자, 유닛 3과 4는 자, 태엽자동차, 꽃병 속 빛나는 꽃, 이렇게 생활 속 과학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닛 1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석굴암에는 이제 습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석굴암이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 일단 먼저 생각해 보기 도입 영상을 보면서 시작합시다. 자, 먼저 생각해 보기. 불국사 석굴암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지? 경주, 토함산에 있고, 불국사와 석굴암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신라시대에 만들었죠. 신라시대에. 자, 우리 유닛 1은 이렇게 학습만화가 같이 있어서 우리 학습만화를 좀 핵심만 살펴볼게요. 습기, 꼼짝마 했네. 자, 유준이랑 예은이가 놀고 있네. 자,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텐데 하면서 어디 놀러 왔나 보다. 석굴암이 왔네, 석굴암. 자, 우리 석굴암 보러 온거 아니야? 그랬더니, 석굴암은 절 이름이고, 내가 말한 건 석굴암에 있는 보존불. 정확히 말하면 보존불을 보러 온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아, 석굴암이 줄고. 자, 여기, 왔더니, 우와. 근데 이거 뭐야? 유리로 막혀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라도 소원을 빌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1등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반 구슬왕전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치? 나무아비 답을 간센보살. 갑자기 스님이 나타났네. 자, 그랬더니 유준이가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유리 안쪽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했더니, 자, 얘네 석굴암 덕분에 엄청 똑똑하더군요. 예은이 얘기하는 거네, 그치? 저희 엄마 고향이 경주인데 석굴암에 불공을 들이려 예은이처럼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제발 직접 보게. 불공을 들여서 예인처럼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대. 본인은 아니고. 자, 여기 들어온 건 비밀이다. 들어오래. 이렇게 가까이서 보존부를 볼수 있다니 엄마도 믿지 못하실 거야. 근데 쌍둥이인데 똑똑함이 다르네. 예은아, 바깥보다 많이 추운 것 같지라고 했더니 들어온 순간 너무 추워요. 자, 이건 에어컨 때문이래. 에어컨이요? 에어컨을 왜 이렇게 세게 틀어요? 그랬더니, 원래 동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자,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굴이라는 거죠. 인조석굴. 자, 인조석굴을, 보통 석굴은 커다란 바위를 파내서 만드는데, 굴 속은 뜨거운 햇빛은 차단되고 더운 공기는 쉽게 빠져나가므로 온도가 10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대. 그래서 더운 인도에는 크고 작은 석굴이 많다고 했지. 근데 우리나라 바위는 대부분 매우 단단한 화강암이라서 당시의 구도와 기술로 바위를 파내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래.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굴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이렇게 덮었대. 돌 위에 흙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안 무너진 게 신기하다며. 자, 석굴암 천정이 어떤 모양인 것 같아? 둥근 모양. 자, 이거 많이 나오는 거지. 돈 구조. 아치 구조로 여러 방향으로 더해진 거란다. 돈 구조와 아치 구조는 큰 힘을 잘 견디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다리는 대부분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근 아치형으로 만들지. 그런데 스님, 아빠가 석굴은 습기가 잘 생기는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긴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으니 습기가 있을 리 없지. 라고 얘기하네, 이주니까. 그건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석굴암이 스스로 숨을 쉴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대. 동굴이 스스로 숨을 쉰다고? 그치? 동굴이 숨을 쉰다잖아. 정말 숨 쉬는지 들어보려고 조용히 하래. 쉿. 유진아, 동굴이 진짜 숨을 쉴 리가 없잖아. 자, 석굴암의 보존물은 일제 강점기 전 1200년 동안 이끼 하나 없이 뽀송뽀송했대. 와, 진공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1200년 동안 굴 안에서 이끼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더니 석굴암의 비밀이 있대. 덥고 습한 공기는 차단이 되고, 그리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더운 공기는 위로 통풍구를 통해서 나가. 자, 석굴암 주실에 위치한 10개의 감실을 받치고 있는 돌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석굴암 내부에서 데워진 공기는 천정에 있는 통풍구로 빠져나갔지. 자, 이 밖에도 본실 지붕 외벽엔 크기가 10cm가 넘는 자갈이 1m가량 쌓여있는데, 외부 덥고 습한 공기가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해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돼서 안으로 들어온대. 그래서 여기서는 이슬이 맺힌 애들은 밑으로 떨어지겠네, 그지? 이끼도 없는데. 자, 좀 춥긴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뽀송뽀송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모두 옛날 이야기라.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것은 우리의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때 석굴암을 발견한 일본 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석굴암을 보수한다며 많이 훼손시켰대. 소중한 천장의 통풍구를 비가 셀지 모른다고 시멘트로 덮어버렸대. 학자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진이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며. 이로 인해 석굴암 내부에 습기가 차게 되고, 기계를 동원해 습기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대. 끈적끈적해 몸에 이끼가 새기기 시작했어. 가만히 내려줬으면 알아서 다 잘했을 텐데, 그지? 닦아도 닦아도 이끼가 계속 생기네. 이상하네. 이거 한 방에 해결합시다. 고압 스팀인데도 이끼가 안 없어지나 보자. 했다가, 그래서 깨끗이 시작했나요? 설마 안 됐을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너무 강한 분사력에 그만 돌가루가 하얗게 쏟아지는 부작용만 남고 말았대. 오히려 더 망가뜨린 꼴이 되었대. 석굴암이 더안 좋아졌다니 속상하다. 석굴암의 습도를 조절하는 원리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석굴암 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샘물이래. 하지만 그건 역시 일본 학자들이 습기가 찰 것으로 생각해 막아버렸대. 안 그래도 이끼가 켜서 곤란한데 샘물까지 당장 막아버려. 네, 알겠습니다. 뭐야, 왜 이끼가 더 끼는 겁니까? 도대체 석굴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석굴암 밑에 흐르던 차가운 샘물이 바닥의 온도를 벽면보다 낮게 유지시켜줬던 거지. 일본인들이 그런 과학의 원리를 생각하지 못했다. 더운 여름날 차가운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는 온도가 낮아지면 물방울이 되어 컵에 맺히는데, 차가운 얼음컵이 주변의 온도를 낮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컵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인 거죠. 얘네는 참 똑똑하구나. 그치? 석굴암 안으로 들어온 여름철 습한 공기 중 수증기가 바닥에서 물방울로 바뀌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습도가 낮아져 조각상 표면이 항상 건조하게 유지된 거래. 아래쪽으로 습기를 잡아다가
내려보낸 거네. 우리 엄마가 소꿉놈의 기도드리러 저를 기도드려 저를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똑똑하대. 자, 건이가 형아 누나를 부르네. 자, 유진이와 예은이는 소꿉놈을 본 소감이 어때? 라고 했더니 스민 덕분에 직접 소꿉놈 내부도 볼수 있었고 소꿉놈을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했더니 전 절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대. 일본 학자들 때문에 소꿉놈이 훼손된 것을 생각하면. 그래, 지금의 과학기술로 소꿉놈을 예전 그대로 복원할 수 없다니 참 안타깝지. 예은이, 유진이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야겠다라고 했네. 유진이가, 아빠, 우리 집도 바닥에 차가운 샘물을 흐르게 하는 건 어때요? 에어컨 필요 없지. 했더니, 샘물의 집이 어떻게 만들어? 유진이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마요, 아빠. 예은이가 얘기하네. 그치? 자, 스텝원 실험 탐구 봅시다. 석굴암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석굴암 모형은 이렇게 한번 엄청 복잡하네. 그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종이로 뜨드득 뜯어가지고 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2 뒷면 가장자리에 2, 3. 자, 테두리를, 이거, 바닥에, 띄우는 받침대. 자, 홈은 살살살 잘 껴주면 되고, 그리고 19에 16, 긴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네. 껴준다. 자, 그리고 긴 부분에 맞춰서 껴주면 13을 껴주고 그리고 짧은 부분에 또 껴주고 자,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거 껴주면 그리고 저걸 껴주면 되겠네. 자, 하나 완성. 자, 이제 주변을 꾸며 봅시다. 자, 문. 자. 자, 저기 맨 끝에 꽂는 부분 있지. 하나씩 하나씩 해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지붕. 자, 맨 끝에는 빼고, 안쪽에 있는 홈에다가 껴줘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가 좀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를 껴주고 짠 이렇게 껴주고 자 여기는 앞에 하나를 이렇게 돌려서 껴주고 그리고 홈에 끼울 때는 억지로 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맞고 살살살 눌러서 껴줘야 된다. 억지로 끼우면 이렇게 꺾이면은 회복이 잘안 되니까 꺾인 상태로 있어가지고 이상해져. 이렇게 껴주고 옆에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네. 요렇게 만드는 거네. 자, 설명서는 따로 보내준 거. 여기에 좀 자세하게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면 될것 같아. 22 뒷면에 2, 3, 10, 11. 똑같이 생긴 거. 그지? 해서
바닥면에 껴주고, 그 19에 16의 긴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껴주고, 19 아래에 13을 껴주고, 그다음에 9 무늬가 아래를 향하도록 16 위에 껴주고, 그리고 7을 16 위에 끼우고 가운데에 20을 끼워주면 이렇게. 자, 16의 긴 부분이 뒤쪽에 있게끔 해야 된다, 여기. 자, 20이 뒤쪽에 16을 20이 가운데에 14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다. 그리고 12 아래에 4개를 둥글게 끼워주고, 그리고 12 위에 8을 끼워 돔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4를 12에 끼워 뒤쪽에 끼우면 되고, 그리고 17에 1을 또 동글게 아치 모양으로 꽂아주고, 그리고 17, 4를 앞에다 끼워주고, 그리고 18 가장자리를 접어 기둥을 만들고 15를 끼워준다. 그리고 21 가장자리를 접어 기둥을 만들고 옆에 6을 끼워주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껴주면 되겠지. 그러면 끝. 자, 1번. 석굴암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적어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돌을 쌓아서 만든 석굴 사원. 절이라 그랬지, 아까. 석굴암은 절이다. 자, 석굴암은 어디에 있는지 적어보세요. 경상남도 경주 토암산 동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경주라고 했는데, 경주 토암산 동쪽에 있다. 자, 스팀 미션 2번. 석굴암 습도 조절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 가설. 석굴암 바닥에 흐르는 뭐를? 물이 습도를 낮추게 할 것이다. 바닥에 뭐가 흐른다 그랬어? 차가운 물, 샘물이 흐른다 그랬지. 왜 차가운 물이 습도를 낮게 해주는지. 신기하지. 그거를 우리 실험으로 확인해 봅시다.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두 개의 컵에 아까 실온과 얼음물을 넣어주고 색소를 녹여준다. 조금씩. 자, 식용색소긴 한데, 먹으란 얘기는 아니고. 자, 그리고 바닥에 화장지를 놓고. 자, 왜 색소를 넣었냐면, 바깥에 생기는 그 물이 안쪽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려는 거지. 자, 실온의 물은 아무것도 없지만, 얼음물에서는 이렇게 물이 잔뜩 나왔네. 저 색소는 아까 타다가 틀린 것 같아. 화장지에 놓여 있는 변화를 확인한다. 자, 두 개의 컵에 각각 실온의 물과 얼음물을 넣고 색소를 조금 녹여준다. 두 개의 컵을 화장지에 올려놓고 변화를 관찰한다. 얼음물이 든컵 표면에는 물방울이 생기고 화장지가 젖게 되지. 그치? 근데 무슨 색이야? 투명하지? 색소물이 밖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자, 10분 후컵 표면과 화장지 변화를 적어보세요. 실온의 물은 컵 표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화장지도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지. 얼음물은 물방울이 생기고 화장지가 젖었지. 자, 2번 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의 색을 적어보세요. 무슨 색이야? 투명하지. 자, 3번. 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적어보세요. 안쪽에 있는 컵에 있는 틈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과학을 몰랐을 때는, 안쪽에 컵에 아주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서 생긴, 안쪽에 있는 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져 물방울로 변한 거지. 차가운 표면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닿아서
물방울로 변한 거다. 자, 스텝 2 융합사고 개념 정리를 보겠습니다. 석굴암.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때 경주 토암산에 하얀색 돌로 천장을 둥글게 만든 인공 석굴 사원 절입니다. 석굴암은 국보 제24호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석굴암의 습도 조절 방법. 석굴암은 감실에 구멍이 있어 통풍이 잘 되고 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샘물 감로수가 더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석굴암 내부의 습도를 낮춰주므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전히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 감전기 때 구멍을 막고 샘물을 빼버린 후 석굴암 내부에 이슬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현재는 석굴암 내부에 습기 제거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석굴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대. 안타깝다. 그치? 다음 중 확인 문제. 다음 중 석굴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고 돌로 만든 절이다. 석굴암 내부에는 구멍이 있어 통풍이 잘 되는데. 그치? 일본 애들이 막아놨네. 석굴암 아래에 차가운 샘물이 있어 흘러 석굴암 내부의 습도를 높여준다. 낮춰줬지. 그치? 지금은 석굴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치? 훼손될까봐. 자, 1번.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 적어보세요. 습도가 높으니까 김이 눅눅해지고, 습도가 높으니까 빵이 곰팡이가. 그치? 곰팡이가 습도를 좋아하잖아. 또 이끼가 잘 생기고 음식이 잘 상하고. 그리고 곰팡이가 잘 생기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지. 그리고 금속이 녹고 녹이 쓸고 금과 같이 마른 음식이 눅눅해지는 그치? 습기를 머금어서 눅눅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자,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 현상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짧은 거 쓰지 말고 자, 내가 몰랐던 내용을 쓰는 걸로 합시다. 알았지? 자, 2번. 습도가 낮을 때, 높을 때, 낮을 때와 높을 때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두 가지씩 적어보세요. 자, 습도가 낮으면 우리 겨울철에 가습기 틀지. 자, 습도가 높을 때는 이게 습기 제거제. 자, 제습기. 인데, 우리, 자, 우리 교재 뒤에 61페이지에 보면, 61페이지 보면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 습도가 높을 때, 자, 염화칼슘 습기 제거제. 염화칼슘 가루가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 그래서 액체가 되는, 물 먹는 하마라고,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긴 하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 김에 지금 들어있는데, 실리카겔 습기 제거제. 푸른색 실리카겔이 수분을 흡수하면 분홍색이 돼. 자, 근데 우리가 그김 안에 들어있는 거를, 뜯어서 보진 않잖아. 그죠? 근데 뜯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습기를 먹으면 분홍색 다시 쓸 수 있나요? 다시 쓸 수 있어. 이거를 다시 수분이 건조한 곳에 놓거나 아니면 좀 열을 온도를 좀 높게 해주면 여기서 수분이 날아가서 다시 파란색이 돼. 푸른색이 돼. 그리고 습기를 제거하고 싶은 곳에 놓으면 다시 실리카겔이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흡수할 수 있는 습기 제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염화칼슘은 얘는 다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쓰고 버리는 걸로. 자, 습도가 낮을 때는 어항에 어항을 놓으면 어항이 물이 점점 줄어들지. 집에 어항 있는 집들은 이제 증발이 잘 돼가지고 쭉쭉 줄어들어. 그 대신 습도가 습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젖은 빨래를 걸어둔다. 아까 세제를 쓰면 세제도 이렇게 공기 중으로 같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식초 한 숟가락 넣으면 좋다고 했지.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습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가습기를 털거나 어항을 놓고
너네 식물을 키우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놓는 게 좋다 그랬지. 자, 습도가 높을 때는 난방을 하거나 제습기를,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 그리고 염화칼슘 습기 제거제, 또는 실리카겔 습기 제거제를 사용한다. 또는 숯을 눈다, 놓아둔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쓰는 거니까, 원하는 거. 자, 새로 알게 된거두 가지를 쓰면 좋겠다. 자, 이거는 요것만 써도 되고, 염화칼슘 습기 제거제나 실리카겔 습기 제거제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숯을 놔도 숯이 습기를 머금기도 하고,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습도가 낮아지면 내보내기도 하는 천연 자동 조절 장치이긴 한데, 숯은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쓴다. 자, 스텝 3. 자, 탐구 보고서. 탐구 주제. 세계 문화유산 석굴암 가설. 석굴암 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물이 습도를 낮게 할 것이다. 탐구 결과. 1번. 실온의 물에 든 컵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얼음이 든 컵은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고, 화장지가 젖는다. 얼음은 표면에 맺힌 물방울의 색은 투명하다. 얼음은 표면에 맺힌 물방울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져 변한 것이다. 차가워져 물로 변한 거지. 자, 5번 탐구 결론. 석굴암 내부의 습도가 낮은 이유를 적어보세요. 습도가 낮은 이유는 석굴암 바닥에 차가운 물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물방울로 바꾸기 때문에 석굴암 내부의 습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공기 중에 수증기를 차가운 곳으로 끌어당겨서. 자, 원래 이게 차가운 물이 공기도 차갑게 만들잖아. 옆에 있는 애들 열을 빼앗아서. 그래서 무거워진 차가워진 공기는 또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더 차가워지면 물방울로 맺혀서 바닥으로 수증기를 잡고 내보내게 되면서 습도를 낮추게 되는 거지. 자, 6번. 탐구에 대한 나의 의견. 자, 실험하면서 실수한 점이나 잘안 됐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했던 방법을 적어보세요. 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 공기 중에 수증기, 물방울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변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컵 안에 색소물을 넣었다. 자, 색소를 넣은 건 그건데, 그치? 이거는 뭐 하면서 뭐 실수한 거나 아니면, 이제 종이 끼우면서 잘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을 쓰면 될것 같아. 습도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 습도가 높으면 이끼가 잘 생기고 음식이 잘 상하며 곰팡이가 잘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네? 또 습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습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더 알아보고 싶다. 자, 이거는 선생님 예시로 적어 놓은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두줄 정도씩 쓰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쓰면서 연습하는 걸로. 자, 활동 평가 봅시다. 습도가 무엇인지 알았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얘기하는 거지. 자, 석굴암의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 샘물을 이용했다. 규칙을 지켜가며 발표했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토론했다. 규칙을 지켜가며 발표했다는 거는 그 실험 방법을 잘 따라서 잘 만들었으면 우수.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토론했다. 혹시 혼자 실험하지 않고 부모님과 누구와 같이 했으면 그분과 싸우지 않고 실험을 잘 마무리했으면 우수. 자, 실온의 물과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에 나타나는 변화. 이제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지.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 곰팡이. 이제 음식이 상하고. 습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 낮을 때는 가습기 틀고 높을 때는 제습기 틀고. 자, 석굴암 모형을 완성하기에 잘 완성한 친구는 우수. 온도와 공기 중의 수증기량의 관계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온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용량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가지고, 못 들어간 애들은 이제 물방울로 변하는 거지. 자, 온도와 공기 중에 수증기량. 자, 온도가 변한다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지만, 공기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많으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좁으면 차가워져서 좁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거지. 자, 핵심 개념 확인. 자, 통일신라 때 만든 경주 토암산에 있는 인공 석굴 사원은 석굴암. 석굴암 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물은 더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석굴암 내부 온도를 낮게 만든다. 그치?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이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 대단한 과학적 일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던 그치? 샘물 효과를 몰랐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